시작해 봅시다. 오늘 2월 21일에 리그 오브 레전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레이븐 원딜 한번 해볼 거고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좋아, 이런 거는 여기서 인베 슬쩍 가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움직일 거면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해야 돼요. 이쪽에 와드라고 한 것 같진 않고요. 다섯 명이니까. 이거 쓰레쉬가 전두지 하는데 와드 하는 거 걸렸다. 이거는 적들이 바보 아니면 알지 않을까? Q 써보겠지, 벨코즈. 이거 솔직히 블루 가네. 이거 빨리 가서 써야 되는데. 왜냐면 아래 보이잖아. 완벽하지. 방금 보였다고. 미친 돌아가. 미친 돌아가. 더블킬. 좋아요. 미드 소라카 더블킬 시작. 일단은 버프도 우리가 먹었고 시작은 나쁘지 않네요. 안 맞지롱. 스레시가 겁나 과감하게 잘했다. 1레벨 W인가 확인을 했고. 오늘 롤 첫 번째 플레이라 좀 정신없긴 한데 지금. 오, 정신없어. 너무 공격적이신 분이네, 게다가. 아니, 뭐 했길래 특패가 솔킬을 나냐? 저것들이 웃긴데? 아깝다. 그냥 테를 타버리네. 당연히 끊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다이브가 아 죽었다. 잡았다 그래도. 소라카 현재 4킬. 얘도 잡았네. 뭐 내가 킬 먹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큐콜이 돌.. 어! 빈님 아닐. 우리들은 브론즈다. 아 빈님 큐 그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움직일 거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너무 시게 밀었는데? 라인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4킬. 정글 뭐 탑 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내 CS.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 귀한 CS. 예히!
그래, CS 하나 먹어도 되지? 킬 주면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지 뭐. 오이고, 일단 피오라도 노텔인 거 확인을 했으니까. 당분간 나를 위험에 빠지게 할 만한 건 없을 겁니다. 벨코즈 6 타이밍에 조금만 위험한 거만 차리면 될 듯. 스레시 빠져 있고 쿠션 없으니까 튀자. 결론 도망. 벨코즈가 지금 좀 잘 컸네. 2킬.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로밍 가서 킬 만들어 오고. 일단 흠낫이 있으면 좀 버티기가 좋아지죠. 다른데 로밍 가느라 원딜이 조금 굶어 죽고 있는 거는 굶어 죽는 거 아니죠. 이 정도면은 포동포동한데, 포동포동하게 살 잘 찌고 있는데. 하나 둘 치고, 하나 둘에 치고 치고. 저건 못 치고. 날아온 병타에 치고, 안에 보고 피하고. Q 쿨타임 줄어드니까 다시 눌러주고. 하나 둘이요. 머리통이 하나. 좋았어. 드레이브는 리듬이 좋습니다.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리듬. RPG 리듬 파워 집중력. 이라 지금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승객분이 지금 한번 싸신 것 같거든요. RPG가 어디 나오는 거더라? 조성모 만화였나? 이기다 66. 싸움은 지금 해야지. 지금 싸워야 되는데. 아, 안가. 아, 난 솔직히 이거는 저는 네, 뭐 이미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하는 거지만 안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들어갈 때 말문이 막혔는데 이미 먼저 들어가셔서 뭐 이미 발생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아까도 텔 때문에 우리 죽었었는데 똑같이 지금 죽은 거 아니야. 드레이븐 죽고. 특패면은 보스는 싸우면 안 돼요. 되게 간단한 거임. 상대가 미드가 뭐 망한 특패든 잘한 특패든 모든 특패다 그러면은 미드 뭐 보스는 특히 보스는 안 싸워야 돼. 보스에서 만약에 방금 우리 두 명 죽고 용 더 쉽게 주는 각이면은 더 망했음. 제가 특패 배나는 이유도 그중 하나고. 덕분에 너무 힘들어졌네 나름. 아, 돈이 애매해. 돈이 애매해. 백호즈가 맞고 두꺼비 하나 먹으면서 마음 다스리자. 괜찮아. 다시 킬 세탁하면 되지. 까짓 거. 차.
여기서 흠낫 먼저 가고 흠낫 다음에 인피 빌드 그럼 갑시다. 포션 돼있고 핑가 될 것 같고 핑가 살동까지 아껴가지고 빨리 템포 봐야 돼 지금. 소라카궁 우리가 바텀을 싸워야 되는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트패가 옴짝달짝 못하게 미드가 잘 밀고 있을 때 트패가 안 보인다 집에 간 타이밍에 보스 싸우면은 그건 이제 보스 잘못임. 판테온도 비슷한 느낌이야. 판테온도 비슷한 느낌이고 쉔도 비슷한 느낌이고 뭐 쉔은 더 어쩔 수 없지만 델코지 아이고 어차피 흠낫이라서 포킹으로 빠지는 피는 다 채울 수 있거든요. 드레이븐이면 다른 애는 모르는데 드레이븐이라 포킹으로 빠지는 피 다 채울 수 있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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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탑에 솔킬. 나이스. 무빙 살아 있죠? 살아 있다, 살아 있다. 진 국나라였으면 몰랐겠다. 아이고, 불피됐네. 불피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네. 저 1, 2, 4. 그래도 킬 하나 더 먹었으면은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못. 망했다. 잉! 개망. 아, 300원. 이것은 300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0원을 못 모아서 불사를 못 뽑은 슬픈 드레이온의 얘기입니다. 어? 뭐지? 또 성공? 그렇지. 신발 가야겠다. 아이고, 트럭 갔는데 옳지. 아! 트패 맞아가지고 되돌아왔다 내 싱싱이가. 하세요. 골드 맞고 너도 이거 내가 지금 딥박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우와! 튕구고 한 대 쳐서 이거 피하고 아 병사 아 뭔 지가 탈론인 줄 아나봐. 그래도 불선은 나왔네. 뭐 힐러 하나 있긴 했으면 잡았긴 했겠다. 백고지가 개셉니다. 벨코즈가 스킬들을 이제 콤보로 탁탁 맞으면은 그게 거시기가 팡 하고 터져서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순간적인 누킹이 가능함. 그래서 쓰는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덮어두고 맞으면은 노답딜이야. 마감만도 이제 잘 뽑아주면은 서포터로서 이제 딜이 등할 수 있는 거죠. 랜턴을 던져, 랜턴을 던져. 안 맞잖아? 아 불안하네. 밖으로 파밍하러 못 나가겠다. 한번 당했더니 바텀이 시야가 조금 부족해. 쿨감신 가면은 이 좋은 게 뭐냐면 쿨감이 빨리 돌아오겠죠. 네 정말 쉬운 문제 해결. 원딜 같은 경우는 쿨감신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스펠이 빨리빨리 도니까. 짐처럼 개판으로 싸울 때는 전멸이나 힐 같은 거 좀 더 빨리 도는 것도 굉장히 좋죠. 여차하면 잡을까? 그러고 보니까 특패궁이 미안하다 못난 원딜을 둔 서포터야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저거면은 좀 좋은데 누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속을 들기 위해서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플레이를 특히 원딜들한테 짜증나게 하죠. 소라카님 캐리점 탈주하셨고요. 부담감이 너무 크셨나봐요. 이렇게 우리의 승급점. 아 다시 돌아왔네. 벨코즈 있다. 아 느리게 있어. 받았어야 되는데 고민했어. 한 마리로 라인 뜨기고 와드다. 너무 성급했다. 성급했어. 너무 성급했어. 망했는데 이것도 느낌이? 아 이렇게 몇 번째 죽냐? 스래시 이니시에이팅 적들 두 명이 옴.
그리고 우리가 짐. 이거 똑같은 거 지금 세 번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횟수로? 나는 솔직히 그만 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트페 있고 해서 먼저 쌈하면 하면 무조건 질 듯. 헐. 난 죽겠네. 아니 이거 진짜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이길 수가 없어. 당연히. 그래서 안 싸우는 게 맞는데 너무 싸움을 먼저 걸었어 우리가. 저 싸움 거는 것만 몇 번 안 했으면은 지금쯤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소라카가 저거를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로밍 가서 뭔가 크게 도움 주지 못하고 그나마 뽑힌데. 비디 가져야 돼. 난리 났다. 앙? 저기 미친 날뛰고 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졌습니다. 예. 더 이상 장현이 화났음. 아 이길 수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바텀에서 먼저 솔직히 싸움 안 걸었으면은 괜찮았는데 우리가 약간 리드해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싸움 안 걸었으면 좋았는데 공격적인 성격이 만족 잘한다. 요거 킬 먹을 수 있나? 결국 차이 겁나 많이 날 것 같은데. 바텀 빼고 다 바텀도 뭐 1차는 밀렸고. 내가 성장해서 딜할 그림도 안 나올 것 같아. 난 너무 잘하잖아. CS 먹으니까 힐링 된다. 예, 힐링 게임 드레이브 번딜 리얼. 예, 재밌음. CS 먹는 게 제일 재밌음. 공속 느리게 해가지고 좀 이제 난이도 점점 높여가는 거지. 템 맞출 때마다 이제 빨라져서 점점 난이도 하드. 싸움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맞다가 끝나겠어? 맞다가 끝나겠어? 마드까지.
뭉쳐라. 적이 학살 중입니다. 오! 희망을 포기했는데 지금 드레이븐 프리딜이 나와서 좀 저 그냥 1코 1.5코어인데 이게 그래도 세거든요? 방금 딜량 좀 많이 건졌겠다. 잘 싸웠는데? 방금 솔직히 코어가 좀 더 나왔었던 상황이었다면 더 빨리 녹였을 텐데 저 팀. 내가 맞아줌. 아깝다리. 용은 이번 건 줘야 될 것 같아. 용 주자. 한 번. 여기서 용까지 먹는 거는 좀 욕심이 될 수 있어. 야, 나 뭐 했니? 킬 몇 개 모은 거야? 돈이 미쳤는데? 애들, 아까의 드레이븐과 지금 드레이븐은 이제 다른 드레이븐이다. 죽었다, 아주. 좋아, 흐리 천씩 터지는군. 이제는 우리 서포터들의 화살이 통해서 우후! 신난다. 민드나 밀러 가야지. 아 좋다. 드레이븐 이 맛 해야지. 드레이븐 뽕 장전령 개쎄다 이제. 와 이걸 미래와 교전 한 번에서 이기네. 이게 신기하네. 거의 포기했는데 나도 그냥 서렌 답 없다 하고 서렌치즈 할라 했는데 이게 이겨지네. 안전하게 하자. 개 잡아주고 레드 먹고. 개가 멀리 있으니까 잡지 말고 정글 털고 레드 먹고.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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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드레이브는 이래야지. 이래야 맛이지. 보니 또 미친듯이 생겼네 그 와중에. 이거는 이제 뭐 불서템이나 그런거 하면 되죠. 쿨감을 좀더 맞추고 싶다. BF템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정수약 탈자 지금 괜찮죠? 1100원까지 돈딱 되니까 어디에다가 그냥 궁 한번 딱 써버려도 되고. 근데 쿨감을 좀간 다음에 궁 쓰는게 더 나을 것 같아. 조금이라도 빨리 돌리려면. 따르르 주루루루루루. 다시 한번. 어차피 오브젝트 나오기 전까지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천천히 보시나 밀면서. 보통 혼자 밀면 안 돼. 지금 안전하게 하려면은 수은 전까지는 혼자 밀면 안 되고 특패가 저렇게 딴 데 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혼자 밀는 거지. 특패가 멀리 있는데 멀리 보이면은.
너무 쉽잖아. 잘 가요! 탑에 탑에 있는 거 아니까 까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그냥 싸워봤어도 솔직히 됐겠다. 굳이 도망칠 필요 없었는데? 이거 안 아프다? 킬레나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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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드레이브 하는 것 같네. 돌아가봐. 자신감 폭발하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백가. 이거 또 싸웠으면 좋겠는데. 아, 나. 야, 갈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돈이 몇천 원씩 생겨. 지금 3천 원 있네. 코 맞추고 순 저것도 나올 수 있겠다. 던지셨구요. 랜턴 사고타네. 던짐이 던짐을 안 받아지는 수준. 자, 여기서 필요한거 그냥 분노행한 먹고. 오케이. 야, 이번에 진짜 세겠다. 지금 이제 왔다다. 풀코어네. 코어 다 나왔네. 요모도 좋죠. 요모도 좋은데 굳이 필요 없달까? 드레이브들은 이 패시브 때문에 남들보다 템이 좀 더 빨리 나오죠. 획득한 총골드가 지금 1300. 말타임. DF 하나가 나온 거임. 애들 쓰고 있겠네. 난이 딴 좀 먹고. 순 기니 프로 남프로 됐었겠는데 방금? 누가 날 따라올 수 있겠어? 조심해! 빨강? 아! 던지고 싶다! 아니야. 아니, 이, 마음에 있는 말이 나왔네. 저거 지우면 안 되나? 일단 레드 먹고. 에이, 여기서 던지긴 좀 거시기 하고 열심히 하자. 그래, 아, 열심히 해야지. 하하, 정말 재미있어. 그냥 리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봐 오냐. 아, 뽑기 미쳤다. 여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느려진다. 안녕, 넌 도방이야.
파괴했습니다. 안녕 두방. 와, 넌 오래 버틴다. 야! 랜턴! 이거 쳐. 적의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열받겠다. 실패. 아이, 마지막이 좀 별로였다. 여기서 근데 나는 뭐까지만 썼냐면 내가 2까지 썼거든요? 전멸하고 2를 썼는데 궁이 써졌어. 2는 써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냥 평타 2대 2였으면은 평타 1대 2평이면 아마 벨크 죽었을 텐데 왠지 모르겠지만 궁이 나가가지고 방금 망했습니다. 자, 이러면 신발도 나중에 뭐 3일치 이런 걸로 바꿔주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야, 드레이브는 좀 빨라야 되니까 빨라야 맛이기 때문에 신발 말고 영약 하나 더 먹자. 일단 레드를 먹자. 우리 쓰레쉬 수훈인데 어디 억제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다. 자기 쳐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용 바론 되게 쉽게 갈 수 있는데 하고 빼면 돼요. 안 되면 와, 코레트 진짜 아우 지려. 내가 뭐야 이거 뭐야 저기 업적이가 뭐랄까 백도 얘 죽여. 눈을 죽여. 아, 야 마지막에 누누가 그냥 포션 역할을 해주네요. 어, 뭐야? MMR이 높아서 그런가? 승급전 한판 했는데 승급되네, 그냥. 강제 승급행. 한판 이겼는데? 아, 어제 승급전 1승 했어? 아, 몰랐어. 강제 승급! 초반에 조금 거시기 했는데 후반에는 하드 캐리 했네요 나름. 드레임 이런 캐릭터라?